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만원 버스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저희 아버지 연배보다 좀 미치신 분이셨는데 네. 그 바바리 코트 입으시고 그 다음에 서류 봉투 옆에다 끼시고 이렇게 그 버스 손잡이를 잡고 굉장히 그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. 그분이. 근데 왠지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 저분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그 틀에 박힌 그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한테 제가 공부 말고 예술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? 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된 거죠. 그때 어렸을 때 입고 있던 미술의 꿈이 생각나면서 난 미술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겁니까? 그 바로 그랬던 건 아니고요. 처음에 성악을 하겠다고 성악을 배우겠다고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네. 어머니가 또 다행히 이 노래를 좋아하셨어요. 어머니도. 그래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정 형편상 그 음악이라는 게 레슨이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어머니가 조용히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너무 레슨비가 비싼데 우리 집 형편상 이 음악을 안 하면 안 되겠느냐.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하다가 네. 아 그러면은 음악 말고 저는 미술도 좋아하니까 그럼 미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?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한번 아버지하고 의논해보마 이제 그러셨는데 아버지는 반대하셨죠. 그때도 거의 그때 마음은 공부만 아니면 된다 뭐 이거였네요. 미술에 내가 무슨 뭐 미술로 일가를 이루겠다 뭐 뜻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있다. 공부는 안 되겠다 딴 길을 찾자 이런 마음이었네요. 좀 그 공부도 사실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다른 직종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리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 말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니까 예술밖에 없었던 거죠.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어릴 때 접했던 미술이 친근감이 있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왜 장래 희망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다가 화가라고 썼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. 사실 화가가 되려고 그렇게 열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네.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네. 미술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예술고등학교에 한번 진학해보는 게 어떻겠니? 그래서 부모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라 네. 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셨는데 아버지한테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냈다가 심하게 혼나고 그래서 네. 일반 고등학교에 그냥 진학을 했죠. 고등학교 갈 때도 그렇게 반대하셨다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? 처음에는 뭐 굉장히 언짢아 하시고 차라리 공부를 아주 못했으면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가 하고 아버지가 좀 신경을 그런 쪽으로 써보셨을 것 같은데 공부를 뭐 그럭저럭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아들인데 남자가 무슨 미술이냐 그래서 굉장히 그 반대를 하시다가 제가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하루는 이제 기분이 굉장히 상하셔서 이렇게 홧김에 말씀을 하신 거겠죠. 집을 나가라.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. 아 정말로요? 고1 때? 네.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빌어야 되는데 그렇죠 빌어야 돼요? 그때는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해봤어요? 저는 많이 해봤죠 아이고야 그때 또 막내 아들이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막 고집을 피니까 또 아버지께서는 아 이게 너무 내가 심한 건 아닌가 한 그런 걸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그 중앙대 교직원이셨는데 네. 이제 교수님들하고 친분이 있으시니까 미대 교수님 한 분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셨나 봐요.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미술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도저히 이거 시킬 용기가 안 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면 내 제자가 하는 화실이 있는데 거기에 한 달 정도 보내봐라. 그래서 소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